다이어트를 하려고 칼로리를 제한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실. 오히려 칼로리 제한에 의한 다이어트는 폭식을 유발하기 쉬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고 싶으면 칼로리가 아닌 당질에 주목해야 해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비만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를 억제하면 요요 현상이나 폭식증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야, 근데 이게 아는데 탄수화물 끊기가 정말 어려워요. 탄수화물과 달콤한 음식은 쾌락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하는 어떤 물질인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당장 피로에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나중에 쓰기 위해서 전부 지방으로 저장시킨다는 것인데요. 지방세포는 당을 무제한으로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이 많이 남을수록 체지방이 늘어나 비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당질이라 그러면은 이거 단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영양소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 하나로 단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고 당알코올 등이 있는데요. 서동주 씨가 드신 BNR17이 이런 단순 당 제한에 관여하기 때문에 똑똑하게 챙겨 드신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BNR17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한번 알려주시죠. 네, BNR17의 정식 명칭 다 같이 해볼까요? 네. 시작!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 네, 맞습니다. BNR17은 건강한 한국인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입니다. 저는 이제 당 제한 좀 다이어트를 자주 하는 편인데 BNR17이 어떤 원리로 당 제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구슬을 탄수화물에서 파생된 단당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작은 단당류는 소장벽으로 그대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단당류가 BNR17의 영향을 받게 되면 BNR17 유산균에 엉겨붙어서 크기가 커진 다당류 상태가 됩니다. 다당류가 되면 크게 커져가지고 이 탄수화물이 소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장 속에 남아있다가 대장에 잠시 머물다가 배변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렇게 지방을 잡는 경호원 같은 거네요. 좀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12주 동안 지에게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하고 대변을 검사했더니 변에 포함된 다당류의 함량이 약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5배나. 단 이런 이제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거군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지방도 좀 빨리빨리 좀 태워졌으면 좋겠어요. BNR17이 그런 역할도 해주면 되게 좋겠는데, 그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초를 지방세포라고 가정하고 초의 심지를 지방을 연소시키는 유전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방을 연소시키는 유전자가 적을 때는 초가 천천히 녹게 되죠. 네. 그런데 여러 개로 늘어나게 되면 지방이 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이 태워져서 크기가 줄고 그에 따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BNR17을 쥐에게 10주간 투여한 결과 지방산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단 이는 대상과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렇게 제발 내 몸에 있는 지방들을 좀 이렇게 활활 태워줬으면 좋겠네요. 이 지방 산화시키는 유전자가 늘었으면 BNR17이 지방이 줄어든 연구도 좀 있을까요? 네. 우리 몸에는 지방 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그 영양소들로 몸집을 키우는 백색 지방 세포가 있는데요. 이 백색 지방이 커지면 우리의 몸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BNR17 유산균을 쥐에게 10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지방을 저장하는 백색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단 이는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BNR 17이 식욕에도 좀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먹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진짜 도움이 잘 되고 있는지 항상 알고 싶었거든요. 식욕은 이제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영향을 이렇게 받는데요. 그중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만 먹어 하는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렙틴이 이제 과도하게 분비돼서 저항성 상태가 생기면 식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NR17이 식욕에 관여하는 이 렙틴 호르몬을 이렇게 딱 조절해가지고 식욕 억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엄마 서정희 씨하고 할머니가 당뇨 예방 차원에서 BNR17을 드신다 그랬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요. 한 연구에서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약 12주간 같은 양의 식사를 주고 한 그룹에만 BNR17 유산균을 투여하고 시간대별 혈당을 검사했더니 대조군에 비해 혈당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단 이런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욕 관리, 또 혈당 관리, 지방 관리까지 착착착 이루어지면 정말 살도 쭉쭉 빠지겠어요. 그렇죠. 과체중 그룹을 대상으로 BNR17 유산균을 섭취시켰더니 평균 체중과 엉덩이 둘레, 그리고 체질량 지수인 BMI 지수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단위는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야, 저는 이제 충격적인 얘기가 아까 뱃살이 5cm가 찌면 사망률이 올라간다면서요. BNR17이 뱃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비만인 성인 그룹 대상으로 각각 12주간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평균 95.4cm였던 허리 둘레가 90.4cm로 허리 둘레가 약 5cm 감소하고 복부 내장 지방도 함께 감소한 연구가 있습니다. 12주면 약 3개월 정도 다이어트죠. 1인치가 약 2.54cm니까 5cm면 약 2인치 정도 감량된 거 이제 그런 정도의 결과인데요. 이는 이제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BNR17 섭취할 때 주의할 점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BNR17 유산균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425에서 900mg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장량에 맞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 실험이나 동물 연구를 통한 안전성이 입증이 되었는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체크하시면 보다 현명한 섭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뇌생력 끝판왕 그리고 마음이 넓고 든든한 딸이자 손녀여서 제가 다 그 품에 안기고 싶은 서동주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펄아랑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왔는데 퀴즈도 하고 또 여기서 오프라 인프리쇼처럼 뭔가 힐링되는 말씀도 많이 듣고 뭔가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몸과 마음이 둘 다 약간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